반갑습니다. 주식개미망전도사 부유하신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왜 보고 있냐면은,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요 가격대다. 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미래 성장 가치, 앞으로 회사가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많이 이제 기대 심리라든지, 이 회사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는 게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차트를 보고 눌림이니, 이평이니,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막 이래 하는 거, 파동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이 눌림 자리고 눌림이 끝나는 자리가 한요 가격대 지금 요가 여기가 눌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눌림 저점이 한요 정도 되고 요 근처가 눌림 손절 라인이 한요 정도 되고 요 요게 요까지 이제 이탈하면 요 가격이 이탈하면 손절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요렇게 눌려서 요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략하는 자리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게 추세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고 저는 이제 짧게 저는 주식을 뭐잡어 사서 6개월씩 1년씩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길어봐야 1주에서 2주 정도를 보고 등락폭이 심하고 그리고 단기간 안에 빨리 수익 나고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요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승 추세에서 가장 큰 눌림이 온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가장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작은 눌림 같은 경우 이렇게 눌림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작은 눌림은 크게 요 눌렸다 가는 요 폭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공략을 안 눌림 자리 크게 공략을 안 하고 지금 요 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다. 생각보다는 한20% 가까이 눌렸기 때문에 요 폭이 한2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10% 정도 이내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걸 지금 사가지고 뭐 1년을 들고 가서 2년을 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들고 갈거 있으면은 올해 초에 분명히 이거를 봤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눌림이 추세 눌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추세 눌림이기 때문에 이 전고를 뚫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고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금 애매하다. 전고를 뚫을지는. 그러나 요게 눌림 자리일 가능성은 눌림인데 상승 눌림이 될지 하락 눌림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 이게 이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눌려서 다시 전고를 뚫고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 되면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눌려서 이제는 하락으로 돌았을지, 그거 누구도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게 눌림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렇다고 뭐 하락으로 가든 상승으로 가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조리에 지금이 딱 매수 자리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짧게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고 수익을 좀더 많이 보고 싶다면 저는 이제 좀 크게 이제 좀 그려놓은 거고 조금 자기가 조금 더 짧게 나눠 수익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손절도 좀 짧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자기만의 전략이라든지 기법을 써서 매수 가격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색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과하시겠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